소소한 이야기. 게임을 소개해 주셨네요, 저스틴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직역하면 너를 찾아라, 그런 뜻인데요.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1편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신박한 게임일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Find you. 돌 찾아라. 제가 이제 두 명을 다 움직이는 건데 한 명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입니다. 역시 쉽네요, 처음에는. 자, 캐릭터가 약간 졸라맨 비슷해요. 같이 점프를 뛰기 때문에 같이 잘 조절해야 됩니다. 역시 두 판째 가볍게 끝냈습니다. 네 명이네요. 네 명을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제 가운데로 몰았죠? 자, 가운데로 몰았습니다. 바로 한 명은 남았습니다. 한 명으로 가운데로 간단하게. 자, 이거는 같이 움직이네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벽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벽을. 자, 이런 식으로 점프. 아하, 저를. 자, 점프, 점프. 아, 이런. 아, 아.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으자.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아니, 좀만 더 해보고요. 좀만 더 해보고. 그렇지. 어떻게 했지? 잘 봐야 됩니다. 두 명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오케이. 가부장을 튼 졸라맨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잘, 이 지형 같은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프! 합체한 상태에서 바로 이동하죠. 합체하면 같이 움직이네요. 저 까만 졸라맨은 반대로 움직이네요. 반대로 점프한 다음에 다시 1층에 모은 상태에서, 자, 가볍게 끝냈습니다. 자, 아니 검정색을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점프 옳지. 점프 옳지. 점프. 자,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열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열기 위해서 키를 잡아야 됩니다. 키가 저 꼭대기에 있나요? 자, 꼭대기. 키를 먹게 되면 초록색 장애물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점프! 가부장을 튼 졸라맨을 만나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에 빠지게 되면 못 나오기 때문에 점프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점프한 상태에서. 점프한 상태에서. 많이 죽죠? 많이 죽어요. 그렇죠. 떨어지면서 다시. 가볍게 끝냈습니다. 가볍진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했겠죠? 먼저 점프한 상태에서 그렇지. 만나서 이렇게 가볍게 끝냈네요. 아니야, 길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약간 복잡하네요. 열쇠가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부장을 튼 사람이 일단 이걸 하게 되면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는 저 다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케이. 그렇지. 다시 먹고 나서 점프하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먼저 내리면,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잘 활용해야죠. 이 상태는 딱 어떻게 치고. 합쳐. 이런 상태에서 먹고, 옳지. 이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61판 할까? 먹겠던데? 벌써 61판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벌써 복잡하죠? 저 화살표는 뭘까요? 화살표를 먹게 되면 네, 방향이 바뀌어요. 정말 헷갈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방향을 바뀌기 때문에 점프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시 먹어볼까요? 다시 먹을 수가 없네. 점프 절로 뭐 넘어가야 됐다. 점프, 그렇지. 넘어간 상태에서 길어. 자, 저걸 먹게 되면 떨어지고, 쭉 점프. 그 상태에서 이 방향을 다시 바꿔주는 거지. 바꿔주면, 그렇지. 그대로 떨어져서
자, 그 상태에서 저걸 먹어야 되죠? 저거 먹어야 되네. 오. 세이브. 그럼 저거 키가 없네. 키가 밑에 있어. 더 내려가야 돼. 어허, 더 내려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점프, 점프, 옳지. 다시 점프. 옳지. 저기 있군요. 파란색 키를 먹어야 됩니다. 점프. 오케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먹으러 갈까요? 네? 갈까요? 돌아왔습니다. 바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 가부장 튼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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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가 있네. 힌트가. 그대로 떨어져서. 그렇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출구가 저쪽에 있고, 저쪽 위에 있고, 한쪽은 밑에 있다. 이거는 진짜 계산 잘 해야 되겠다. 근데 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를 먹게 되면 방향이 바뀌지. 자, 다시. 자, 뭐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64판 하겠습니다. 64판. 꽤 복잡하죠? 저 빨간색 밑에 바닥은 점프를 못해요. 점프를. 점프를 못하기 때문에 쭉 밀어. 점프 안 되니까 이거. 아, 좀 밀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초록색이 있네. 먹고 떨어지고. 그럼 이것도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걸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오케이. 아주 어려워지네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힘들어. 아, 둘이만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자, 잘해야 됩니다. 방향전환 먹고 여기서 제가 가야 됩니다. 자, 상자? 상자? 자, 이 상태에서
저 상자 안 상자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 이 상태에서 쭉 비르라고? 쭉 다시 오면 되냐? 돌아오면 되냐? 제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될 것 같냐? 자, 정확.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